이번 주간에 이제 아들놈하고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터널 안에 셋이 같이죠. 정확히는 두 사람하고 탱이라는 개 한 마리가 같이입니다. 근데 그 탱이는 여자 청년의 개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위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미세한 소리를 따라서 그 이정수로 등장하는 하정우가 터널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 자기 말고도 또 갇힌 차가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차보다 더 폭삭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미나라는 자매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이미 그 시멘트에서 삐져나온 그 쇠조각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는 그 못생긴 그 탱이라는 개는 그 주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트병의 물을 나눠 마시면서 남아 있는 배터리로 이 여자가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어머니하고. 참 그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가슴이 짠했던 게 그 절대절명에 숨이 꺼져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회사에 전화 좀 해줘. 나 이번 신입생 연수회에 꼭 갈 수 있다고 이런 부탁을 해요. 결국 그 여청년은 구출도 되지 못하고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운전대에서 그대로 숨이 꺼집니다. 그리고 나오질 못하죠. 그 영화에 별로 기대를 안 가지고 봤어요. 뭐 등장인물도 많지 않고 또 스토리 월계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봤어요. 심심해서. 그런데 뜻밖의 또 시대의 그 아픔을 고발하는 위트와 또 내용이 잘 그 버무려 있는 괜찮은 영화로 이해가 됩니다. 어디 가나 그 이 사회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그냥 정부나 이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비상적인 현상보다는 훨씬 절박하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풀어가는 자기 개인사에 얽힌 이야기를 담담히 우리가 한번 같이 객관적으로 들어보면서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뭘까를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볼까요? 1절.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우리가 매일 그 보고 있는 매일 성경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 부분에서 바보의 넋두리 기법이다 이렇게 썼어요. 바보의 넋두리 기법이다. 사실 그 기법은 당대 고대 사회에 문학적인 기법이나 대화법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아예 바보로 만들어서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 기법을 바울이 여기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는 말은 인내해달라.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바울이 스스로 어리석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이거는 제1독자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의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과 생각을 많이 뺏겨버렸어요. 대다수가.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사역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 어리석은 사도. 바울이 그 평가를 그대로 자기가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리석어도 용납해달라.
내가 지금부터 어리석게 얘기하겠다. 그들의 평가를 그렇게 받아서 척 넘기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한 그 배짱이 아니고, 이거는 뻔뻔함이 아니고, 도무지 근거가 없이는 이런 삶의 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기꺼이 자기가 성도들의 어떤 성장과 고침을 위해서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아니, 사례를 안 받는데 왜 손가락질을 해요? 뭐 요즘 우리 한국교회 풍조 같으면 짝짝짝짝 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자격이 안 되니까 사례받을 생각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말 오장육부를 다 꺼내 어깨에 걸머질 정도로 자기를 낮추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공격을 해도 아, 예, 제 잘못이죠. 제 탓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겸손이 힘을 숭상하고 보이는 것을 숭상하는 당시 문화 구조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도무지 마뜩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시비 삼아서 뭔가 저 사람은 꿀리는 게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어리석은 이렇게 평가가 주어진 겁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리석다.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고 인내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2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음이라는 평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진짜 동기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누구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열심이라는 개념은 항상 질투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질투.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격전을 벌이죠.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열왕기상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유별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질투가 엘리야의 마음속에 밀어넣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똑같은 예를 한 군데 더 들죠. 바울이 아덴에 머물게 되었어요. 아덴 시내를 구경하다가 희한한 걸 목격하게 되죠. 하얀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어진 사람들이 수공해서 만든 로마 제국하의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게 되는데 최고의 신전이 아데미 신전을 보게 돼요. 그것은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기룡화복을 위해서 비는 제단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다가 바치고 온몸과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바울이 목격하게 돼요. 그때 성경의 기자가 이런 표현으로 그 장면을 소개합니다. 분노하여. 그 분노라는 말은 사실 질투라는 말이에요. 열심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대신
감정이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질투했다는 말보다는 사실상 바울의 심정을 빌려서 누가 질투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질투했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인간들이 엉뚱한 우상에다가 절하느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사랑의 삼각관계 공식상 누가 질투해야 될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부어진 겁니까? 바울에게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혹시 지금은 은퇴해서 감독을 하나요? 지금 모르겠네요. 허재라는 감독 아시죠? 허재. 국가대표도 역임했고, 그분 별명이 농구 대통령이라면서요. 그분에 관한 그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성격이 굉장히 또 다혈질이더라고요. 언젠가 하면 우리 대표팀을 데리고 중국 가서 경기를 하다가 중국 기자들하고 기자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냥 그 공개적인 방송 인터뷰인데 그냥 쌍욕을 막 하더라고요. 성질 대단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의 욕을 중국 기자들에게 막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을 그 현역 시절에 그분을 맡았던 감독들에게 그 남겨지고 돌아다니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감독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터뷰했던 기사입니다. 감독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팀에는 허재 선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재능이 있는 우리 팀은 허재가 컨디션 좋은 날은 망한다. 이 감독이 진짜 인터뷰한 얘기입니다. 우리 팀은 허재가 인터뷰가 아니라 허재가 컨디션이 좋은 날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워낙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게임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혼자 막 가드하고 슈터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패스 안 하고 드리블하고 계속. 농구는 몇 명이 하는 거죠? 다섯 명이 하는 거예요. 패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게임 망하는 거죠. 단체 경기인데. 이게 1대1 종목 같으면 별 문제 없겠죠. 근데 단체 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재가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그날은 틀림없이 결과가 늘 안 좋았다는 거죠. 우리 열심이 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보다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 2절에 유명한 말씀이지,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열심의 프로그램에 바울이 걸려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책임자로서 그 시대의 선교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손에 부름받고 붙들린 종으로서 그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쓰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방금 우리 자매가 특송을 한 가사의 내용처럼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인생사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왜 하필 나죠,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그런데 인류의 가장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역할을 맡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인가요? 그 영성 집회 때 설교한 내용 중에 몇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고향 땅을 방문하게 돼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고향 땅을 좀 밟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재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기적도 베풀고, 아, 박수도 받고, 역시 누구네 집 아들 최고야. 더구나 지금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향에. 그리고 고향에서 예수님이 겪는 그 황당한 불친절과 모욕, 박대, 공격당함,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들이 찾아가서 감당해야 될 삶의 현장은 언제나 너희들에게 갈채와 꽃다발을 흔드는 환영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다. 모함과 공격과 피눈물 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래서 고향 땅에서 배척받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얼마나 가슴 저리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저는 요즘 일꾼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정말 좋은 일꾼은 기능적으로 뛰어나고 효율적으로 결과가 탁월하고, 아니요. 그건 우리식 사고예요.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가운데 바울이 겪었던 피눈물 나는 여정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야, 뭐 이렇게까지 아픔을 겪어야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했다니까요. 이 사람 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돼도 머리로는 아멘. 그렇죠? 예. 도저히 심정적으로는 동의 못 하겠어. 그죠? 예,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떠밀린 솔직한 자리예요.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로 향하는 걸음을 거부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 날 밤 아드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다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뜻을 거둘 수 있다면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아버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십자가 형장으로 잘 가도록 천군 천사를 도와서 돕도록 했어요. 우리 신앙은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청년들이 처한 현실이나 부모 세대가 처한 현실이나 누가 더 낫냐 못하냐의 경중을 따질 건 아니에요. 고통이라는 성격은 다 자기가 직면한 게 가장 아파요. 그래서 남이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아직 인생을 덜 살았거나 어리석은 거예요. 남이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남이 말을 쉽게 해서도 안 돼요. 다 사람은 겉만 보게 돼 있습니다. 속까지 어떻게 봐요? 그 터널이라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정말 코믹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기자들이 저쪽에서 이제 그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로 가는 30 며칠 만에 구출된 그 이정수 씨에게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 구조 대장인 오달수에게 그 하정우 씨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전달을 하라고. 이거 머뭇하다가 한번 보다가 그 기자들과
행정관들이 서 있는 그 군중을 향해서 전달할 수 없는 아주 쌍욕을 합니다. 야, 이 XXX들아! 라고 이정수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웃겼어요. 그 다음이. 딱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내밉니다. 하정우가. 그러니까 그건 사실 오달수 씨 보고 잘했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는 이 엄지손가락이 사진으로 크게 찍히면서 구출소감, 엄지척. 얼마나 이 언론의 말장난들이고 착시효과, 착시현상입니까? 세상이 원래 그래요. 다 자기가 보이는 대로 쓰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람은 불어도 가는 거예요. 바람은 불어도 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붙잡고 간다면 언제든지 놓을 가능성이 많은데 성경의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분이 나를 붙잡았어요. 나는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안 놔요. 일정기가 또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징징거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중반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3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러분, 너무 명징하게 분명한 게 뭐냐면 바울이 그런 참 뒤집어 쓰는 세월 속에서도 기가 막힌 게 자기 사정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질 않아요. 항상 일관되게 바울은 오로지 하나의 생각이 뭐예요? 교회.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교회를 향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끝에 보니까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함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뭘로 소개하죠? 중매장이로 소개해요. 이 중매장이를 오늘날 뚜쟁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는 중매장이가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그 권리가 있었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에게로 흠없이 안내하려고 자기가 기꺼이 중매장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또한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이 글 내용과 문장의 표현을 보면 양육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일꾼은 첫째,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교회를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 목사인 나에게 아비의 마음이 없어질 때 논리가 튀어나와요. 논리가 튀어나오면 무슨 싸움이 됩니까? 논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논쟁해가지고 싸움이 화합되는 경우를 보셨나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논쟁을 해야 될 장면과 입장 앞에 세워지더라도 한켠이 아버지의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 게임은 그걸로 끝나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면서 끝까지 논쟁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항상 그래서 아버지는 이깁니까? 집니까? 늘 져요.
모자라서 지나요? 바보라서 지나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그대로 어리석음으로 다 용납하고 있어요. 왜 집니까? 뭐가 모자라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자기가 자랑하겠다.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못 알아들을 때는 나도 자랑하겠다. 너희가 자칭 거짓 교사들을 가장 큰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들보다 나도 모자랄 게 없다. 그리고 빗대어서 자랑을 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네, 이제부터 자기의 진짜 모습을 자랑한다는 어리석은 소리를 듣더라도 이제는 하겠다. 왜? 너희를 위해서. 그것도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엎어지든 자빠지든 오로지 하나의 관심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나도 내 진짜를 얘기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에는 부족하대요. 아시는 대로 바울은 굉장히 그 언어가 어눌렀죠. 전달력이 떨어지고. 말에는 부족하나 볼까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느라. 바울이 비록 수사학적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진리,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중심을 전달하는 데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양보되거나 2등의 자리에 있은 적이 없다. 가장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앞장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 설교가나 또는 철학가들이 다니면서 연설을 해요. 그럼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더 이게 쏙쏙 귀에 들어가게 아주 좋은 예화를 통해서 귓구멍에 쏙 들어가게 잘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돌아온 액수의 대가가 달라져요. 자연히 얼마나 청중을 모았느냐에 따라서 대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발달할까요? 무엇을 전달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전달하느냐. 수사학이 발달합니다. 그 이 수사학의 대가가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주 그 바다에 기름을 칠한 것처럼 말을 굴러가게 잘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그 시대의 문화 풍조와 가치 성향상 굴러 확 쏠린 겁니다. 자, 이니 상대적으로 바울은 찌그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혼자 광분했다고, 혼자 흥분했다고, 혼자 은혜 받고 내려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제일 딱하죠. 어느 원로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면 사실 그, 교회 출석하기가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분들이 정음교회라고 다닙니다. 정음교회. 정음교회는 뭐의 주말인가 하면 정처 없이 발걸음 닿는 대로 정음교회 돌아다니고 이게 저게. 근데 그분이 직접 한 얘기예요. 어느 교회 갔는데 젊은 목사님이 젊으니까 얼마나 또 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막 얼굴을 붉게 해가지고 목에 핏발을 세우고 그런데 인생 한 4, 50년 목회를 다 한 원로 입장에서 뒤에서 들으니까 이분 표현이 저 자식이 지 혼자만 은혜 받고 있더래요. 성도들은 다 자는데. 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와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섬찟하더라고요. 바울도
그런 면에서 많은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그게 또 시비가 된 거예요. 그렇지, 저기 뭐 저기 설계도 제대로 못하고 전달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양심은 있네, 사례를 안 받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변명을 이제는 합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돈 안 받은 것이 죄진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탈취라는 것은 뺏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강조한 겁니다. 바울이 목회와 선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댄 것이 아니고 그 지방의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십시일반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도왔습니다. 물질적으로. 그 얘기를 강화시켜서 한 얘기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볼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땐 덜 비용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 이제 목회 구조를 좀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태생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비를 대체하고 이런 게 개념 자체가 전무했어요. 그런 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한 입장에서 그 어린 신자들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 돈 많은 부자들이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물질을 쓰라고, 현실은 뻔하니까 여기서 안 나오면 나올 데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마저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유혹인지 아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선한 뜻에서 성도들이 작지 않은 액수를, 이건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선교 다니시면서 나누고 쓸 일이 있을 때 이걸로 쓰십시오. 교회다 헌금하십시오. 거의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또 아주 악착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악착 같은 분들이. 기어코 맡기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거나 또는 재정부장에 맡겨서 요거는 어느 성도가 요 용도로 저에게 준 것인데 이건 제가 통장에 넣거나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요거는 보관하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다이렉트로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유혹이 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딱 항목 써가지고 교회다 헌금하세요. 교회다가. 그게 맞는 겁니다. 피차를 위해서. 바울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바울인들 왜 쓸 데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보다 못해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이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지방을 내포한 하나의 도 같은 개념이에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자랑하며 살겠다 그 말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을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나의 자랑이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지역에도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 11절 다 같이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뜬금없는 문장은 왜 나왔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너희를 향한 생각밖에는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거짓 교사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두 일꾼이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첫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과 공고함과 뒤집어쓰임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꾼, 자기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존심이 더더욱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린 내 자존심 무너지면 에이씨 나 안 해. 너 다 해먹어. 너 다 해먹어. 나 안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 또 한 종류의 일꾼은 뭐냐? 모든 사역의 근거가 자기 자랑에 있는 겁니다. 내게 근거가 된 거예요. 내 영광이 우선이에요. 내 자존심이 우선이에요.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짓 교사들과의 구분을 여기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 16일 날 일꾼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일꾼 선출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다가 첫 번째 어떤 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선택이 되었으면 좋을까? 이게 또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겠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기준이 있겠죠. 저는 첫 번째가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훗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얘기하고 끝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얘기하고 끝날게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천하가 덤벼들어도 못 당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본질은 십자가 앞에 주님의 구속과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는 분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라 확신합니다.